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오늘은 이승우 선수가 제 집에 놀러 온다 그래가지고 집들이 영상 겸 이승우 선수와 곧 벌어질 컵대회 4강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. 와, 야, 이승우 오랜만이네. 잘 지냈어? 얼굴이. 어? 야, 승우야, 잘 지냈어? 어떻게 지냈어? 아, 내가 유튜브 안 찍으려다가 또 이 그림을 또 유튜브로 안 담을 수가 없잖아. 아이, 어? 우리 근데 언제 보고 온 거냐? 아, 같이 우리 농구한 이후로 네, 처음인가? 농구한 이후로 몇 개월 만이야? 한 5개월, 6개월 만이네. 네 달 만? 와, 수고하셨어. 구독자한테, 구독자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. 인사가 필요 있나요, 우리? 야, 승우 보니까 눈물이 나네. 와, 형, 우리 지금 24시 무인 카페 한번 먹어볼래? 한 번도 안 가봤는데, 이건데? 무인 카페 한번 들어가보자. 나도 안 가봤어. 여기까지 왔는데 이상 커피는 꺼질 거잖아. 아니, 진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좀 어, 이거 처음 봤네, 이거? 이거 무인으로 가져가면 할까? 지갑 없어요, 저는. 음료 선택이 끝나신 경우 와, 이 카드 오랜만에 봤네. 좋은 세상. 야, 앉아? 승우랑 거의 지금 6개월 만에 만났는데 뉴 관트하우스. 아, 집이 저 원래 살던 집보다는 좀 많이 작아졌어. 어? 여기가 저 서울이 또 월세가 비싸잖아. 형, 창원이니까 그 정도 소리 듣는 거죠. 조만간에 제가 여러분들 승우 집 궁금해 하시면은 제가 승우 집 한번 어? 너희 집 한번 내가 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. 일단 제가 들어가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그럼 저희 집에 제가 승우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 우리 집 처음 보지? 베란다 좀 잡고. 야, 거미 씨. 야, 거미. 야, 거미 좀 잡아봐. 아, 씨. 야, 거미. 야, 거미 잡아야 돼. 잡아. 야. 씨. 아, 미안하다. 유튜브에 제 집을 안 담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지금 빨리 원주로 가야 되거든요. 내일 아침 훈련이라 지금 밤이 9시가 넘었는데 저 지금 방금 온 거예요, 거기서. 아, 너 오늘 경기했잖아. 그냥 알죠, 딥이랑 만나는 거. 너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, 우리 지금. 아니, 너 오늘 엔트리도 안 들었잖아. 어? 게임도 안 뛰새끼야, 무슨 씨. 아, 저희 어? 팀은 형, 제가 안 뛰어도 얼마나 저희 팀은 많은데요. 와, 형 옷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? 옷 똑같아. 아, 뭐야, 형. 아, 그래도 왔으니까 집 구경 한번 시켜. 저 너 말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. 집이, 여기 집이 이렇게 있는데 별건 없습니다. 어, 뭐야, 똑같나 그냥. 네. 그냥 좀 작아진 느낌이지 뭐. 네, 여기 뭐 침대 있고. 아, 이거 진짜 좋은데 이렇게 막 하나씩 나눠 먹고 그래야지 뭐 꼬냐. 아니, 술을 안 먹어요. 다 모으는 거야. 제가 하나 가져가면 되는 거죠? 건드지마. 이런 거 건드지 말라고. 아, 아끼다 똥대요 형 진짜. 강 맞춰놨는데. 아, 여기는 그 제가 아끼는 여기 잘 있었어. 어, 저리도 저리도 이렇게 있고. 이승우 선수 방입니다. 신발이 맞네. 몇 개 가져가야 되겠네. 아니, 너 신발 사이즈 맞는데 하나 줬지. 아, 맞죠. 뭐 맞춰 신는 거지. 너 80 아니야? 저 95예요, 95. 95 같은. 네가 언제부터 95 신었다고? 진짜로. 나 신고 있어, 씨. 90. 네, 하고 저기는 지금 옷방입니다. 옷방. 아, 이 옷이 뭐 별거 없는데. 네, 별거 없습니다. 건들 꺼져. 몇 개 좀 줘봐요. 좀 안 입는 거. 제 거 줄까? 자이언츠. 이런 거 사먹 필요 없고요, 형. 막 포토티나 뭐 그런 거 없어요? 좋잖아요. 몇 개 좀 줘봐요, 형. 여기까지 왔는데. 탈 수도 좋잖아. 여기 좀 몇 개 좀. 나가! 어, 포토티 같은 거 좀 없어요? 나가라고. 아, 이런 거 달라고 안 하잖아요, 내가. 이거 뭡니까, 이거. 지금 기념으로 모아놓은. 저희 형 저 0번인 거. 너 0번이야? 네. 아니, 저 최진수가 저 LG 가서 2번 달았더만. 아, 그래요? 어, 키 커진 저 이승우 느낌 난데? 널 위해서 내가 저거 줄게. 좋네요. 와, 원래 운동복밖에 없었는데 이거 사복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? 혹시 연예인은 다른가? 아, 뜯겼다 뜯겼어. 야, 한 30만원씩 뜯겼네. 아, 뭐야, 테라스도 있었네 형. 이런 거 이런 거 보냐 지금. 아, 내가 지금 널 초대한 이유가 있거든 사실. 여기 와서 고기 구우라고요? 저희 집이 좋은 곳이 테라스가 있어요. 테라스가 이렇게 길게 있어. 아, 그냥 큰일 났네. 여기서 이제 고기 구워야 되겠네. 안 되겠네. 그래서 이제 라면 먹고 이제 고기 구워 먹으려고 제가 테라스 있는 집으로 제가 이사를 왔거든요. 아, 사실 그
제가 승우를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거든요. 사실 지금 영상이 뭐 다음 주쯤 올라가겠지만 이제 컵대회 지나고 올라가겠죠. 사실 이제 그 울산 모비스대 이제 원주 DB가 이제 그 요번 주 토요일 이제 3일 뒤에 이제 경기를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너 안양이랑 경기했잖아. 네, 방금 올라왔죠. 네, 저는 오늘 하루 쉬는 날이고 이제 승우는 오늘 그 안양이랑 이제 예선전을 치르고 이제 2연승으로 이제 4강 진출을 했고 이제 원주 DB는 이제 1승 1패로 이제 4강 진출을 하게 됐는데 내가 몇 년 전에 그 트레이드 되고 나서 이제 삼성하고 경기 전에 그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한번 했었던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거든. 토요일 날 경기 하는데 이길 것 같아, 승우야? 6게임에 치셨잖아요, 최근에 가장. 네, 가장 최근에. 아, 근데 없다고 또 이제. 네, 저번 주에 이제 모비스 경기장 가서 이제 DB가 이제 연습 경기를 한번 했었는데 근데 20몇점 졌잖아. 아, 근데 또 없다고 해가. 예. 네. 아, 그니까 뭐 없었던 거 사실인데 뭐. 아, 그때 이제 상재랑 저랑 현준이랑 주축 선수들이 빠지고 연습 경기를 했는데 20몇 점을 좀 졌어요. 그래도 물론 지면 안 되지만. 그래서 이제 복수전을 하러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해야 되는데 모비스가 멤버가 너무 좋더라고. 저희는 너무 좋죠. 이겨야 될 방도를 제가 심어놓은 스파인 이승우 선수한테 조금 한번 팁을 한번 듣고자. 그래서 그 얘기 안 하실 거면 슬퍼하고 중고 다 내라. 우리 상황도 그런 걸 또. 아니 숄롱하고 프림이 너무 잘하더라고. 모비스 뭐 앞선도 좋고 빅맨도 너무 좋고. 구멍이라고는 너밖에 없는 것 같은데. 울산 모비스의 구멍은 이제 이승우 선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. 엔트리 이번에 드는 거야 뭐야? 딥이랑 하죠. 저희 팀 너무 잽싸 강해서. 아니 들어 안 들어? 들면 이제 형 큰일 나는 거지 이제. 그래서 그 많은 또 팬분들이 이승우 선수하고 저하고의 투샷을 또 기대하는 분들이 또 많은데 제가 이승우 선수를 만약에 맞게 된다면 한 골은 주자. 내가 예점을 생각해서. 너 내가 공 잡으면 슛 줄 거야? 응? 3점 줄 거야? 아니 형은 이제 내일모레 형은 이제 곧 떠나가는 사람인데. 그래 줘 안 줘? 슛 줄 거야 안 줄 거야? 네? 슛 줘 안 줘? 일단 형이 먼저 줘요. 아 나는 무조건 줄 거야. 10번이라도 줄 거야 너한테. 버릴 거야 그냥. 어? 경기 안 봤어요? 아 봤지. 자 요즘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. 네 승우가 모비스 가서 이제 새벽 운동을 매일 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지 그 연습 경기 때 제가 못 봐가지고 한번 진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. 그러니까 좀 얘기해봐. 모비스 구멍이 뭐야? 너 말고. 저, 네? 구멍이 어딨냐고. 김준일? 그저 굳이 따지고 보면 좀 구멍은 저죠. 아니 뛰냐고. 뛰면 큰일 나. 아니 너가 뛰는지 저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. 김준호 감독님한테 저 이승우 뛰는데 승우 쪽 공략을 해야 될 것 같다. 그래서 얘기를 하시. 이기는 거죠? 아 이길 것 같아. 질 것 같아. 저는 저희가 이긴다고. 부상 선수 두 명이나 있잖아요. 거기. 나도 근데 지금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아 쉽지 않은데 아까 어떻게 될까? 이길 것 같아, 질 것 같아. 아 저희는 요즘 패스가 좋아가지고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. 오늘 그럼 저 토요일 경기 꼭 잘하고 마지막으로 저 LG 팬분들과 모비스 팬분들 그리고 원주 DB 팬분들 한마디. 아 이제 모비스 팬들한테만 얘기하면 되죠. 뭐 굳이. 아 모비스 팬들은 한마디 어떻게 하겠다 토요일 경기. 긴말 안 하고 꼭 결승 가겠습니다. 예 네, 원주 DB 팬 여러분 저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되겠지만 꼭 제가 잡고 승우 선수 앞에서 제가 시계 세리머니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언제 또 제 유튜브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승우 파이팅. 이제 상혁이형만 오면 되겠다. 안녕. 다음에 제 여기서 고깃골 준비해줄게. 상혁이형 근황 들었어요? 상혁이형 근황? 상혁이 들었지. 그래서 지금 이제 다 괜찮아가지고. 네 상혁이도 괜찮대요. 상혁아 너 조만간 보자. 조만간에 넌 LG 경기 전에 너는 우리 집으로 한번 초대. 안녕. LG 경기 전이면 어떻게 와? 내가 부를 거야 여기로? 안녕. 안녕.